등산의 명물 빠이템에 살아있는 주목나무. 옆에 나무도 상당히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 바위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주변도 전부 예쁩니다. 덕유 펭진을 걷고 있습니다. 중봉 근처에 바람이 너무 거셉니다. 완전 무장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갑니다. 모릅니다. 소사카 가서 몰라요. 여기 여기 거기 나오게 이렇게 거기가 해가 나가지고 넘어가시죠. 초상급 따지다가는 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손이 시려워서 너무 힘듭니다. 터치되는 장갑이고 뭐고 맨손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게 덕유산의 최고 명물이 있는 지점입니다. 앞에 이 나무도 예쁘고요.
돌틈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정말 대단한 나무입니다. 아, 지금부터는 전부 멋진 주목들이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큰 주목. 여기는 지금 실사가 아니에요. 0.5배로 가고 있습니다. 큰 나무들이 한 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0.5배. 조금 있다가 주목들 큰 거 나오면은 거의 다 0.5로 찍어야 될 거예요. 여기가 주목들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중봉에서 동육팽전, 이 구간이 가장 아름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동영상 찍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얼굴 정면으로 나온 거 제가 오다가 삭제를 몇 번 했어요. 저쪽에 향적봉이 보입니다. 향적봉. 예쁘다. 이것도 예쁘고요.
말아. 대피소, 향직봉 대피소. 야, 대피소 부근 여기도 엄청 예쁩니다.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야, 아까 주목도 예쁘고 독일평년도 예뻤지만 여기도 상당히 예쁘네요. 야, 대피소 근처가 최고네요. 여기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아, 대피소 방송에서 자꾸 쓰레기 버리지 말아요. 쓰레기, 요즘 쓰레기 버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야, 이쪽은 솜사타보다 더 크네요. 눈송이 하나하나가 엄청납니다. 미쳐 미쳐. 야, 이런 강에 언제 또 보겠습니까? 와, 진짜 대박 대박 대박. 와, 대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능성이야 이렇게 클 수가 있어. 통제됐습니다. 이쪽 방향 당연히 통제되어야죠. 제가 저번에 통제가 안되어서 고생했던 그런 길입니다. 향진봉까지 많은 사람들 올라왔고 많은 사람들 내려갔습니다.